그러니까 타임존을 그냥 생으로 뚫고 들어왔단 말이야?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라 순간 의식을 잃은 걸 거야. 깨어나도 드라마처럼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? 기억 상실증? 그거. 움직인다. 의식이 돌아오나 봐. 할아버지. 아, 제발. 어! 당신들 서울플레이트?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? 그런 건 차차 알아도 되고. 어때요? 뭐 어디 아픈 데 없어요? 목걸이 왜 안 했어요? 목걸이요? 다이어트 중이세요? 네? 아, 의식이 없는데도 배에서 자꾸 꼬르르 꼬르르 거리길래. 드세요. 어? 전복죽이네? 제가 전복죽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맛있네. 이거 그쪽에 직접 만든 거예요? 네. 모기가 있다. 모기. 아유, 식당에 모기가 있나 보네. 어, 그래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그런 걸 거짓말을 해. 내가 뭘. 그거 딱 봐도 거짓말 알레르기 반응이잖아. 아닌데? 나 하나도 안 간지러운데? 이건 어떡하고? 이 건조한 자식.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지? 오늘은 만나왔나? 누구요? 어, 아니요. 그 셰프님 오늘 쉬는 날이에요? 난 왜? 아니 장사 시작할 때 됐는데 안 보이길래. 하도 까칠해가지고 혹시 잘렸나 해서 요. 아이고. 다 맞아요? 그쪽은 언제부터 이렇게 오지랖이 넓었나? 왜요? 너무 많은 여자들. Oh no, 다 느껴져. 너와 비슷한 눈빛. Oh no, oh no, oh no. Yeah, I'm jealous. 봐봐. 와, 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. 어? 이거. 어머. 나 지금 싱크한 거야?
설마 저 싸가지한테. 누구야? 그래. 어.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심 많은 오빠가 이제부터 엄마를 모시면 되겠네. 어? 나 이제부터 병원이고 오빠 전화하고 안 받을 테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해. 알았지? 물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. 눈치는 빨라서 좋은 식당이네. 야, 이제야 막힌 게 절반은 내려간 것 같네. 저희가 메뉴가 다양하지 못해가지고. 됐어요. 여기서 제일 자신 있는 걸로도 하나 줘요. 그날은 아기가 새벽부터 깨서 보채는 바람에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. 많이 놀랬지? 이제 열 내렸으니까 괜찮을 거야. 원래 이만할 땐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까무라치기도 하고 그래. 나도 그랬어? 그랬지. 그때마다 가슴 철렁했던 거 생각하면. 아, 엄마 왜? 아, 왜? 아, 엄마! 신발도 안 신고 나왔어? 신발 신을 정신이 있었나? 괜찮아. 엄마는 아무래도 상관없어. 너랑 우리 왕자님만 괜찮으면 애민 맨발이 아니라 더한 것도 상관없어. 그죠? 우리 왕자님? 가자, 가자. 응, 빨리 와. 엄마,
이거 사러 버스까지 타고 갔다 온 거야? 미역이고 고기고 그 시장만 한 데가 없어. 봐봐, 뽀얀 게 국물부터 다르잖아. 아 진짜 맨날 무릎 아프다면서. 다음엔 전복 넣고 끓여줄게. 어여 푹 말아 먹어. 어여 먹어, 국 식어. 맛있겠다. 맛있지? 국 식어, 어여 먹어. 엄마, 여기 어떻게 온 거야? 혼자 온 거야? 엄마, 지금 정신이 맑아진 거야?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? 우리 예쁜 딸 영애. 엄마, 내가 잘못했어요.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. 고작 10년, 급간 10년 병수 받았다고.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엄마 오래오래 늦게 내 옆에 계시다 가. 어? 엄마랑 약속해. 너무 많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고, 너무 많이 울지 않는다고. 약속할게. 아유 진짜 엄마는 무슨 애도 아니고 정말. 자 약속할게. 잠깐만요. 아유 엄마 병원에 얘기 안 하고 왔구나. 잠깐만요. 아, 네. 아우, 죄송해요. 네. 무슨 소리세요, 지금? 엄마가 돌아가시다니요. 저희 엄마 지금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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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요. 저희, 여기 있던 저희 엄마. 저랑 같이 있었던 할머니 못 보셨어요? 혹시 화장실 가셨나 보다.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? 오셨을 때부터 쭉 혼자 하셨는데. 무슨 말씀이세요? 여기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미역국 먹으라고, 울지 말라고. 울지 말라고. 너무 많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고, 너무 많이 울지 않는다고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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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대체 인간들에게 엄마란 뭘까? 하, 간만에 또 분위기 촉촉하네. 촉촉한데 왜 뿌려? 미스트가 남자의 눈물을 감췄다. 내가 만든 미역국이나. 왜 가져가? 나 미역국 좋아한단 말이야. 이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음식이야. 다른 인 안 돼. 야, 이거 내가 만든 거야. 어차피 미션도 성공했고, 요즘 인간들 세상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? 내가 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냥 먹어주겠. 또 이렇게 쳐다보네. 응? 내가 오늘 저거 한 대 치고 바로 청소기를 내밀어. 이리 와! 짜잔! 이게 뭐야? 미역국, 밥? 니가
내게 슈퍼맨 내가 배트맨 하며 치고받고 싸우던 그때는 우리가 최고 늘 찾던 우리 집 뒷담벼락 말투부터 서로가 닮더라 아직 꺼내보지 못한 우리들 비밀 향기 가득 남아있는 우리 것들 매일 울고 웃으며 어이가 없네 이 시간이 웬일이야?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었어요.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안 보여. 처음에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오늘 봤어요. 당신이었어. 과거건 현재든 꿈속이든 절대 만날 일도 없다고 했었죠. 근데 당신이 틀렸어. 우린 과거에 만났고 그래서 자꾸 내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. 이 목걸이를 건 후로부턴 거짓말처럼 그 꿈을 안고 당신 그리고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?